아유, 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포켓몬 신작 포켓몬 스칼렛 바이올렛. 시부야에서 우연히 만난 시부야산 우악스 요 녀석과 함께 포켓몬 바이올렛 시작합니다. 오, 그레이프 아카데미에 뭐 입학을 하네요 제가? 오, 부잣집 도련님들 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야, 교장님이시고 여기 이번 스칼렛 바이올렛은 배경이 팔데아 지방이래요. 원래 각 박사님이 소개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또 신선하게 교장님이 이 포켓몬을 소개해주시는군요. 똑깍. 아! 쟤 뭐야! 심쿵사 파워 진짜 심쿵살 뻔했어 진짜. 포켓몬 전문 학교에서 벌어진다는 컨셉. 그렇지! 제가 코라이돈과 미라이돈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미라이돈이 그나마 좀 끌리더라고요. 와, 이번 작은 완전 오픈필드라서 이번에는 전설 포켓몬이 무려 탈 것으로 등장해가지고 오토바이처럼 타고 다니고 또 날라다니기도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잘 날다가 어디 간 거야? 저 볼따구 어떻게 참아. 뭐야, 교장쌤이 직접 찾아왔어? 나 뭐 좀 되나? 모자랑 가방까지? 이거 이렇게 입으니까 뭔가 진짜 귀족 학교 그런 느낌 나네. 드디어 그 시간이 왔구나. 이거 일본에서 제가 포켓몬 센터 들렀을 때 이게 잔뜩 인형들만 보고 직접 뭐 게임은 뭐 시연이라든지 플레이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참 아쉬웠는데 이거 직접 제 손으로 이제 고른 시간이 왔네요. 나오아! 그리고 좀 약간 탱청하게 생긴 뜨아거. 거기에 저와 함께할 무쟁이 오리 꾸왁스까지. 이미 시작할 때부터 저의 스타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 거 봐. 너무 커엽다 진짜. 아이고 이 귀요미들. 아니 어떻게 얘네 세 마리 다 데리고 가는 건 안 되나? 아, 저렇게 귀여운 애들을 어떻게 한 명만 골라요. 쫄래쫄래 쫓아오는 거 봐. 야, 이번에는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스타팅이 처음부터 뭐 같이 이렇게 여행하듯이 쫓아오는 느낌은 처음인데? 원래는 바로 고르고 시작했잖아요 기존 시리즈들. 어디갔어? 야야야야야. 물에서 그냥 거기에. 그리고 먹보 뜨하고. 역시 생긴대로 약간 댕청한 느낌이긴 하네 얘는. 이번 작이 약간 라이벌 느낌인가 보네요. 네모? 이름 진짜 특이하네. 성이 4시는 아니지. 챔피언 랭크. 야, 얘도 약간 배틀 광인가 보구나. 이 바이올렛 긴 여정을 함께할 저의 깐부 스타팅 포켓몬 꽉스로 갑니다 저는. 꽉! 오우, 멋쟁이에 꽉스 일로 와. 일본 시부야 포켓몬 센터에서 굉장히 우연하게 만났기 때문에 시부야산 오리 줄여서 시오리로 갑니다. 아이고 형이랑 이제 함께다. 끝까지 한번 같이 달려보자고. 그래봐야 넌 불 난 물. 바로 그냥 소화전으로다가 불 그대로 꺼준다. 네모에 뜨하고 와! 귀여워. 즐기면서 한다고? 과연 지고도 그렇게 즐길 수 있을까? 시작부터 물대포 큰 거 한 방 간다. 빵! 역시 효과가 굉장했다. 데미지 두 배 들어가지 않나요? 완전 상성이기 때문에. 따당. 아이고! 어허! 그 방금 공격한 거야?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우리 뜨하고 생긴 것처럼 너무 귀엽네. 잘 가고. 한 방! 아니, 두 방! 오, 이번에도 약간 필드에 돌아다니나요? 포켓몬들이? 오케이, 오케이. 데미지 줘가지고. 막쳐. 한 대 더 맞아. 가방에서 몬스터볼 던집시다. 호잇! 자!
잡히나요? 또깍? 또깍? 짜깍! 그렇지! 아, 이름이 맛보돈이야? 맛보라는 거야? 이름 자체가 이거 맛보라는 거는 설마 삼상겹행이네요. 맛보돈 10번. 오, 오케이. 필드에 돌아다니는 이런 몬스터볼. 이제 이런 필드 같은 것도 다 봐야겠다. 우와! 쟤 이름이 뭐였더라? 하늘 날라다니네? 레전드. 이거 필드에다가 이제 스타팅 불러놓고 다 같이 다닐 수 있어. 그래. 야, 주인이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너도 같이 해야지. 우리는 일심동체야. 통통코 맞아, 통통코. 오랜만에 본다. 얘 몇 세대였죠? 되게 초창기 세대인데 얘도. 오오오오오. 얘 뛴다. 얘 뭐야? 오, 지가 막 알아서 싸우는데? 맛보던 핫! 똑같, 똑같, 똑같. 거의 뭐 이거 자동사냥 느낌이구나. 이 시스템 되게 좋네. 얘는 설마 아까 그 맨 처음에 봤었던 걘가? 아, 마모. 뭐 빠모가 뭐야? 뭐 빠른 반말 모드 뭐 그런 건가? 아니, 얘 보자마자 얘는 진짜 무조건 잡고 싶었어요. 이리 와. 뭐야? 전기야, 심지어? 오, 잡혀라. 똑각 착각. 그렇지. G 포켓몬이에요. 아니, 생긴 건 되게 곰같이 생겼는데 G네요, 의외로. 빠모 풀어서 쓰면 빠른 반모. 아우, 귀여워. 얘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 깨잡았을 텐데. 뭔 소리야? 뭔 소리가 났어요? 어라?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벌써. 아, 벌써 나올. 와! 아니! 소드 쉴드 때는 살짝 얼굴만 보여줬지. 실제로는 잡으려면 한참 걸렸는데, 이거는 뭐, 진짜 시작부터 전설 포켓몬 등장인가요? 근데 제 상태가 왜 저래? 저 댕댕이한테 둘러싸였어, 또. 아이고, 강영국 선생님 불러와야 돼. 좀 다쳤나봐. 아, 그 오프닝에서 날다가 그 바닷속으로 꼽혔던 게 다쳤구나. 와, 레전드다. 완전 뉴비. 생 초반부터 이렇게 전설 포켓몬 나와도 되는 거 맞아? 샌드위치 먹여. 야, 아,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내 점심에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너 때문에 오늘 굶는다. 어? 귀한 거야. 귀하니까 너 내 동료가 되라. 야, 아깽. 오케이. 귀엽냐, 생긴 게? 이거 좀 먹어봐. 옴뇸뇸, 옴뇸뇸뇸. 야, 근데 저 덩치로는 저거 뭐, 그,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은데. 이거 살아났어. 꼬시기 성공이야. 아주 가성비야. 저렴하게 전설 포켓몬. 너무 싸게 길들였어. 야, 근데 어디가? 야. 먹치냐? 마! 야! 어디가? 어? 뭐라? 변신! 와! 아, 너무 멋있어! 야, 이게 진정한 모습인가 보구나. 배틀 모드인가 보네. 잠깐만. 내가 진짜 시작부터 이 전설 미라이돈의 오너. 아, 근데 야. 어디가? 하. 굉장히 시크하네, 이 녀석. 아이고야, 센 거 봐라. 야, 너 생긴 것 좀 한번 보자. 네 잘생긴 얼굴 좀 보여줄래? 디그다다! 디그다! 디그다! 닥드락드 락드. 디그다는 잡아야지. 응. 아, 아까 쳐다보던 헬가 왔다. 헬가 녀석. 안 돼. 그래, 바야. 네. 호악스로 혼내줄게. 너 불타입이잖아! 내가 너 불타입인 거 알고 있거든? 잠깐만, 피가 좀, 어라? 어머! 잠깐만, 설마 레벨이 40? 이건 잡으라는 게 아니구만. 그렇지. 지나가려다가 도와주네! 그래, 임마! 내가 귀한 샌드위치 줬는데! 너도 일해야지! 오우! 최강자들의 싸움인가? 어라라! 가골까지? 얘는 무슨 타입일까, 미라이도는? 위험하니까
데리고 날아가는구만. 여기야 여기. 어 근데 뭔가 포켓몬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컷신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좋아, 그럼 1렙부터 아주 그냥 미라이돈 타고 전설 포켓몬으로 그냥 순식간에 뭐 수월하게 진행하는 느낌인 거죠. 어 야, 힘 다 빠졌구나 너. 얘는 그냥 진짜 그냥 타고 다니는 탈것 포켓몬인가? 얘가 직접 공격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죠? 안 그러면 뭐 밸런스 문제가 너무 저거 할 것 같긴 한데. 야 댕댕이 같아 이렇게 보니까. 고래 고래 임마. 형이 앞으로 네 주인이다. 응? 얜 또 뭐야? 새로운 인물의 등장입니다. 어? 우리 미라이돈 좀 아나 본데 얘가? 페퍼라는 녀석이고요. 얘 약간 포자랄인가봐. 그러니까 얘 정체가 뭘까? 일단은 뭐 전설 포켓몬이라고 해서 데리고 오긴 했는데 뭐야 너 갑자기 배틀한다고? 아이고 저 볼따구 짝짝짝짝. 넌 안 보겄다. 같은 커요미들끼리 한번 배틀 떠줘야겠어 넌. 빠른 밤으로 간다 마모야. 물어봐 물어봐. 아 얘 좀 아프다. 싸워. 전개 샥. 좀 약한데? 바로 몰대폭카퇴! 잘 가고. 미라이돈을 데려갈 거면 이걸 가져가라고? 오 나쁜 녀석은 아니었구만. 이거 미라이돈 데리고 가는 몬스터볼이 뭐 따로 있나봐요. 특수한 뭐 몬스터볼 있나본데? 아 그래 너도 형이랑 같이 가는 게 좋지? 오 고라파석 뭐야? 오 화살거빈 파티다. 얘는 못 참지. 얘네들 좀 잡아야 돼요. 화살거빈 최종 진화하면 파이오론가 걔 되잖아. 걔 그 불타입에 비행타입 이거면은 키울만 할 것 같아요. 몰대포파! 너는 불닭이다 불닭. 빼레가 삼겨봐. 키워보고 싶긴 했는데 좀 애매하다. 보라파덕도 약간 겹치긴 하고 루릴이 아 커여운데. 아, 처음에 잡은 포켓몬이라는지 약간 정들었는데 벌써. 아 미안하다 삼겨봐. 넌 삼겹살 집행이야. 오! 야! 제가 그 포켓몬 XY 플레이할 때도 정말 좋아했던 포켓몬이거든요? 얘도 아마 기억하기로는 페어리 타입일 텐데? 자, 저게 뭐야? 포켓몬 센터야? 자자자자자자자자. 오, 여기는 뭐 센터랑 샵이랑 같이 있네요. 휴게소 같은 데인가 봐. 신기하다. 야 무슨 포켓몬 센터가 주유소처럼 돼있냐? 아니 포켓몬 센터 간호수 누나가 이거 무슨 편의점 직원처럼 하고 계셔. 누나! 이거 여러모로 뭔가 전통을 깬 것 같아가지고 당혹스럽네요. 오 기술 머신을 만들 수 있어. 포켓몬들 여러 마리 잡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기술 머신을 만들려면. 우와 오 기술 머신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네. 환상빔 보라파덕의 솜털 3개 위력 65. 이거는 배울만 하겠는데? 보라파덕 한 마리 더 잡아야겠다 이러면. 누나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오오오오. 땅땅따다당. 아 이게 진짜 하나하나 다 새로운 감성이긴 하다. 올랄라. 오케이 환상빔 이거 좀 셀 것 같거든요. 하나 만들어. 얘한테 배워줍시다. 환상빔. 이러면은 가디안은 키워야될 것 같아. 어? 잠깐! 너는 설마! 쭈삐쭈삐쭈삐쭈삐쭈삐쭈삐 삐쭈! 아 아니다 우리 랄토스 요번에 기술 한번 배웠겠다. 너 한번 나가봐라. 자 아까 배운 환상뱀으로. 야야야야야야야. 야 친한 척 하지마 임마. 환상뱀? 어? 오 쎄. 바로 잡아. 잡혀. 주세요. 탁! 자, 드디어 성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학교겠죠? 빨리 좀 소개시켜 줄래? 학교 안에 빨리 들어가고 싶거든. 하! 아, 이 배틀 중독 다 또 시작이네. 안 돼. 어림없어. 두 마리로? 오케이. 그래봤자 너 날 이길 수 없는 상성이에요.
물대포 부스타 타입의 상성을 파고드다니 뭔 소리야. 니가 고른 거잖아 그냥. 오오 뭐야 쓸데없이 화려하더만 겁나 약하네. 잘 가고. 잠깐만 번개면요 우리 디그다가 열일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땅에다가 전기 막 지져봤자 바로 그냥 전기 흡수해버리죠? 비장의 카드? 뭔데? 무서워. 어? 뭐야? 아니! 아 이게 이번 작의 그 거다이맥스 같은 거구나. 테라스탈 맞아. Nope. 아 효과 없어요. 멋있게 등장하는데 어떡하죠? 그냥 땅 기술이 없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너. 그냥 갉아먹어 줄게. 마구마구 써봐요. 아이고 아예 정말 멋지게 등장했는데 아예 공격이 안 들어가. 잠깐만 이러면은 그냥 기술 한번 맞아서 적어보자. 불다가 나와라. 기술 한번 보여줘 줘봐. 아 이거 기껏 변신했는데 기술도 한 번도 못 써보고 들어가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 너 전기 쇼커. 오! 오! 이거 비행 타입 약점이라 그런지 그냥 한 방에 거 뻗어버렸네. 빠른 반모! 나도 빠모야 임마! 전기 쇼커! 어우 야 효과 별로인데도 센거 봐. 한 번만 버텨줘. 한 번만! 한 번만! 오케이 버텼다 버텼다. 빠른 반모의 전기 쇼커! 피! 선턴 잡고 마무리! 컷! 예이! 잠깐만 야 너만 변신하지 말고 나도 줘 그거! 어? 나 못 쓴다고 자랑하는 거야? 이거 알면서 이러는 거죠 얘? 자 여기를 지나면 이제 드디어 학교에서의 첫 생활입니다. 와 엄청 크다! 딱 유럽 느낌 나네요. 지금부터 이제 저의 행복 포켓몬 라이프의 시작입니다.